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팻을 선물해드립니다. 자라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오늘 뭐 하겠느냐. 자, 오늘 또 이번에 휴즈 헬라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깜짝 한번 실험을 해보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휴즈 헬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 모든 아래서 나오는 미쳐버린 휴즈팻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근데 너울머니, 아 도대체 그 잘 나오는 휴즈팻이 도대체 어디서 보면 가장 잘 나올까요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보통은 대다수 친구들이 아마 여기 아니면은 여기서 볼 거예요. 자, 각각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싸게 휴즈팻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면 뭐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싸게 무료 골든 휴즈팻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게 맞지만, 아무튼 유튜버로서 아니 다른 좀 약간 경우의 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3명, 여기 있는 우리 또 유시원님하고 여기 있는 너그런터님하고 한번 시험해보려 할 텐데, 자, 이 친구는 판타지워하고 이 친구는 픽셀로 간답니다. 그러면은 저는 데크월드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데크월드로 고고씽.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또 뭐냐, 우리 테크월드 도착을 했는데요. 뭘 보면은 휴즈 헬락이 잘 나왔다고 소문이 날까? 나나나나. 자, 한번 여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가 가장 비싼 패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비싼 것도 조금씩 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오후 7시 36분인데 자, 한번 지금 타이머 걸고 해보도록 합시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테크월드 글리치알 시작. 야, 혹시 이 막 30분 안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대박이긴 한데. A few moments later. 8시 12분까지 안토슨. 이론 2. 두 번째 이론 한번 보죠. 두 번째 이론. 두 번째 이론. 배시 많이 없는 아래서 뜬다. 야, 요거 한번 보아 그래서 바로. 아, 여기 마침 너굴머니 있는 곳인데요. 자, 너굴머니 있는 펫. 자, 여기서 과연 후주 헬라가 나오실지. 자, 네 마리 찍어서 가보라. 가자. 두 번째 이론, 펫이 많이 없나 했습니다. 이론 틀렸어. 세 번째 이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로 고고싱.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인데 뭔지 보여드릴게요. 판타지 월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래입니다. 그 아름바로 짜잔, 여기는 지옥 아래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중앙에는 이 헬락 보십니까? 아니 헬락의 주인공, 이 여기는 아래에서 보면은 무조건 휴젤을 잘 넣을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뽑도록 합시다. 야, 떴다. 뭐하나 떴다. 야! 뭐하나 떴다! 이스크루시브 골드 휴젤라! 노그런토 왜 완료! 노그런토 어딨어, 노그런토. 노그런토 어딨어. 아니, 어디서 뽑았어요, 노그런토님? 아니, 오늘 지금 드디어 한 명 뽑았거든요? 아니, 우리 형님 어디서 뽑았어요, 어디서? 저 지금 롤 중인데 망한? 롤 중이야, 합니다! 야, 이거 롤, 야, 어떡하지? 아니, 너 어디서 뽑았는지 말해야 돼. 그거 빨리 말하고 가. 어디서 뽑았어? 한타에서 뽑다가, 어. 어디, 어, 그래, 그래. 빨리 말하고 라인 줘라, 빨리. 안 나와서 놀랬는데, 어. 판타지 너무, 아, 여러분! 자! 이 친구 판타지 뽑았다. 근데 판타지 어느 날이요? 어느 날. 빨리 말하고 가. 어느 날, 무슨 아래에서 뽑았어, 판타지? 헬락이 아니라, 헬락 옆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여러분, 헬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헬락 옆에 있는 이 천사 아래에서 지금, 그게 나왔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이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판타지 월드에서 하나 얻었어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이론 3. 판타지야, 헬락을 뽑는다. 실패. 나 오늘 픽셀 월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월드 갑시다. 픽셀 월드의 가장 비싼 아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70.8 M이 나는 이 아래서 과연 헬락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호주 헬락 떠라. 야 대박, 떴어. 야,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다른 친구가 휴즈를 한번 더 뽑았습니다. 와, 이야, 미치해. 나는 10시가 될 때까지 한 마리를 못 뽑으라고 했는데 남이 내 운 다 가져갔습니다. 어? 하지만 나 보이지 않았다. 아직 나 15분이나 시간이 있다. 마지막 장소로 떠나겠습니다. 홈월드. 아니 지금 마지막 이론인데요 여러분. 아 보니까 이 헬라랑 비슷한 생긴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 아 이걸 뽑았어야 했네. 야 여기 헬라를 똑같이 생긴 알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안 뽑고 뭐였어요? 뭐예요? 야 이거 뽑아야겠다. 갑시다. 자 마지막 알 15분 동안 붙어 있습니다. 가자. 야 얘 뽑으면 나온다 무조건. 야 큰 거 온다. 노 뒀다. 근데 내가 아니잖아.
나 말하만. 아,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의 마지막 이론. 헬라를 닮은 못생긴아래서 뽑으면은 나온다. 이게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반 맞은 게 뭐냐? 아,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뽑은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반은 틀렸어. 뭐냐? 난 안 나왔어. 말을 주더라고. 난 지금 두 시간 뽑겠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맞아?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크루시브 팬 에그에서 뭔가가 나와준다면? 내가 여기 딱 세 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후슈피스 뜬다면? 여기서 후슈가 나온다면? 혹시? 이란. 하지만 두 번째 아래서 휴즈가 나온다면 맞아. Nope. 아, 또 나와요? 뭐예요? 아니 똑같은 35%만 두 번 떠요? 하지만 모든 게 이 마지막을 위한 설계였다면 마지막 짜잔 하고 휴즈 떠버린다면 아니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